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고 운영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위안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을 반박할 또 하나의 증거 사진이 군산 동국사에서 공개됐습니다. 위치가 드러난 위안소 사진으로는 최초라고 하는데요. 전북지사 조은혜 기자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수탈의 상징 군산 동국사에서 위안소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사진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일본 조동종 이치노의 스님과 동국사 종골 스님의 노력으로 공개된 두 점의 사진에는 위안소라는 글이 선명한 현수막 아래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본군의 모습이 선명합니다. 현수막에 청도라고 작게 쓰인 글씨로 밀어 1930년대 중국 청도에 있었던 관동군 위안소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은 일본 위안군 피해 할머니가 청도로 끌려갔다고 밝힌 증언과 일치하는 증거 자료입니다. 現在その日本では 위안소의 사진ですね.와 10枚도 아니ません. 이치노의 쇼코 스님은 침략 정책 천병에 앞장섰던 일본 불교의 잘못을 사죄하며 참회비를 세운 데 이어 올해 1월 일본 경매를 통해 입수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청도 위안소 시기를 증명하는 군인 단체 사진 한 점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위안부 사진은 여러 장이 공개됐지만 위안소를 증명하는 사진으로는 최초인 것으로 알려져 위안부 관련 일본 정부의 사죄를 끌어내는 데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종래입니다.